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더블릭의 재롱입니다. 오늘은 재롱의 탑5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오늘의 탑5, 지난번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위성경기 탑5 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상 깊었던 건담 속 대형병기 탑5를 해볼까 합니다. 다만 위성병기로만 한정지으면 이제 다 다룰 수가 없고, 이제 대형병기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다뤄볼까 합니다. 그래서 5위는 바로 건담 에이지에 나오는 포톤 링 레이입니다. 건담 에이지 같은 경우는 총 편이 4편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일단은 플리트 아스노편, 아셈 아스노편, 키오 아스노편, 그리고 후반부 키오 아스노편의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총 4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, 두 번째 파트인 아셈 아스노편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. 최종전에 이 베이건의 대형 전함이 지구를 향하고 있었는데, 그걸 막기 위해서 연방에서 개발한 물건이었죠. 이게 정확히는 병기라기보다는 이 빈병기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포트 링을 하나 이렇게 형성을 하는 위성 병기들이 있는데,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? 위성이 있는데, 이 위성들 안에 빔을 쏘면은 그 안에서 가속을 시키면서 좀 더 강력하게 발사를 시켜준다는 그런 물건인데, 저는 제가 건담을 항상 보면서 느꼈던 거는, 와, 콜로니 레이저, 와, 이러면서 보고, 정말 엄청 큰 빔병기들만 봤는데, 얘는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전함에서 쏘는 메인 주포가, 메가 입자포가 거대화되는 그런 장치다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. 꽤 괜찮네, 저런 거는. 괜찮은 설정이네. 나쁘지 않다,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순위에 넣게 되었는데, 이 이후에 발사, 첫 번째 발사, 그리고 두 번째 발사까지 하는 그런 병기이기도 한데, 나중에는 이걸 마이너화한 블라스티어 캐논이라고, 이제 AG3가 사용을 하게 되죠. 블라스티어 캐논까지도 나오면서 이제 계속 그 약간 그 포톤링 레이의 명맥을 이어가주는 것도 보입니다. 그리고 4위는 바로 건담 시드에 등장을 했었습니다. 최종전에 등장한 제네시스입니다. 자프트에서 개발을 했고요. 이 안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때 나오는 감마선을 발사하는 건데, 일단 장치의 개념은 그렇습니다. 하지만 너무 고출력인 나머지 이 미러 블록이 있어요. 미러 블록이랑 핵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, 이것만 교체한다면은 계속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죠. 뭐 대신에 교체에 열몇 시간씩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인 물건이기도 했어요. 심지어 설정상으로는 감마선이다 보니까 지구로 발사를 하면은 지표면을 달궈버려가지고 생명을 태워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설정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실제 작중에도 그런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요. 저걸 지구에 쏘게 해선 안 된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죠. 해서 첫 번째 발사 60%의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연합군의 40%를 전함을 소실시켜버립니다. 엄청난 출력이죠. 이걸 100%로 쐈으면 어땠을까? 엄청난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, 심지어 두 번째 발사를 했을 때는 이제 달 기지를 포격을 해버립니다. 해서 달 기지까지 파괴가 되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죠. 마지막에는 결국 이 저스티스 건담의 자폭으로 발사 직전에, 이게 최종 발사 직전에 이제 파괴가 돼서 무산이 되지만,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대형 병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시드 데스티니로 넘어가면은 이 제네시스의 강화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? 네오 제네시스가 나오는데,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막 엄청난 그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3위는 바로 기동전사 건담에 나온 솔라레이입니다. 예, 솔라레이 레이저입니다. 무려 콜로니 레이저죠. 콜로니 레이저급 무장인데, 개인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충격이기도 했죠. 첫 작품에 이런 병기가 등장을 한다는 게 충격이었죠. 근데 참 생각해보면은 그걸 쏠 때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이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, 뭐 심지어 멘트 중에 태양광 패널 그림자로 가리지 말라고 출력 떨어진다고 막 이런 멘트도 나옵니다. 그런데 이걸 발사한 게 하필이면은 기렌자비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쐈다 라는 묘사가 있습니다. 그런 식이에요. 약간 그 발사하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발사를 한 거예요. 해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이제 연방의 장군이었던 제네럴 레빌 장군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를 휩쓸려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만, 근데 사실 조준을
뭐 예를 들어서 조준을 연방의 주력 함대가 있는 그 정중앙에 쐈거나 그랬으면은 절반 내지 절반 이상이 괴멸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. 근데 일부러 약간 바깥쪽에 살짝 사선 그런 그 밀집 형태 이외에 바깥쪽을 쏘는 바람에 한 30% 정도, 그래도 굉장한 피해량이긴 하죠, 30% 정도의 연방에 피해를 줬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거를 진짜 정중앙에 쐈으면 어땠을까라는 엄청난 그 엄청난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, 좀 임팩트가 컸어요 그것 때문에. 네. 그리고 지온이 패배한 거는 그거를 아빠한테 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30% 말고 진짜 정중앙에 발사했어야 된다, 그럼 지온이 이기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나중에는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2위는 바로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 등장하는 레퀴엠입니다. 이 블루 코스모스의 이 진짜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로고스라는 군수 업체에서 만든 달기지, 달에 아예 내장되어 있는 그런 빈병기였죠. 대형 빈병기인데 달의 뒤편에 있습니다. 달의 뒤편에 있으면 어떻게 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쏘면은 이제 폐 콜로니에서 그 빔을 휘게 해줘요. 하고 휘어요. 빔. 그거를 휘고 해서 지구로도 발사할 수 있고 뭐 플랜트로도 발사해요. 어디로든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충격 먹었습니다. 저걸 저렇게 써먹네.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. 이런 약간 그런 건 좀 신박했던 것 같아요. 예, 참신했다 나름. 빔을 또 휘게해가지고 대형 빔을 휘게한다? 엄청난데? 하지만 이제 조준은 어떻게 플랜트에 하긴 했는데 이제 이자크 부대의 활약 덕분에 조준이 약간 빗나가서 플랜트의 수도는 안전하게 지켜지긴 했죠. 하지만 그래도 플랜트 한 6대가 괴멸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피해량이긴 하죠. 나중 가면은 결국 뭐 한 번 쏘고 나서 또 쏠라 그랬는데 막 뭐 이제 그 링 막 파손 파괴되고 막 그래가지고 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.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듀렌달에게 그 레퀴엠이 가죠. 예, 결국 로고스를 치고 나서 그런 병기이기도 한데,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전작 시드, 데스티니 전작인 시드에 등장했던 포비든 건담 있죠. 걔는 빔을 쏘면 휩니다. 그거를 크게 한 거예요 그냥. 예, 그 기능을 크게 했다고 보면은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달의 뒤편에서 쏟는다는 게 지금도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위는 바로 건담 더블오에 등장한 세컨드 시즌에 등장한 메멘토모리입니다. 이 메멘토모리 같은 경우는 이건 위성병기가 맞아요. 지구 위성 궤도상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. 처음에는 밑으로만 쏘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발사하고 나니까 소가 약간 그 군수 기지라든가 이런 거는 한 방에 그냥 괴멸시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, 이게 밑으로만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쏠 수 있고 각도도 굉장히 다양해서 거의 정면으로도 쏠 수 있는, 거기다가 위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병기가 됐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솔레스탈 비잉이 메멘토모리를 저지를 하나, 결국은 얘가 또 한 대가 더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궤도 엘리베이터로 쏴버리는 그런 행위를 버리는 바람에 또 엄청난 피해가 나는 그런 좀 이제 대형 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더불어 애니메이션 자체가 약간 설정이 진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래에 가면은 있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 좀 더 되게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궤도 엘리베이터가 나왔는데 그 실제로 개발이 됐는데 저런 위성 라인에 위성 궤도에 저런 병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사실. 그러면서 약간 좀 더 몰입을 잘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 메멘토모리는 더블오라이저가 라이저 소드로 없애버리나 결국은 발사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막 이제 막 점점 격화되는 그런 스토리가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이제 대형 병기 탑5를 해봤는데요.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대형 병기, 인상 깊었던 대형 병기 뭔가요? 제타 건담에 가면 그리프스2로 만든 이제 레이저, 콜로니 레이저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, 일단은 보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다섯 개인 것 같아요. 뭐 요거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오제네시스는 그렇게 막 임팩트가 크지 않았고, 뭐 그나마 제타 건담이나 유니콘의 콜로니 레이저도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어 생각해보. 그래 맞아. 그러고 됐었고 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그때까지 또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재룡이었어요. 안녕 바바씨.